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죠. 자, 최근 6년 동안 전기차 화재를 분석했더니 국내산 배터리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국산 배터리 점유율이 높기 때문인데 화재에는 제조사를 따질 것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차량 140여 대를 태운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에는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닷새 뒤 충남 금산에서 불이 난 기아 EV6에는 SK온의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경기 용인 테슬라 화재의 경우 한중일 배터리를 혼용해 쓴다는 게 제조사 입장일 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 가운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는 75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별로 분석했더니 LG 엔솔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SK온은 22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 3건, 삼성 SDI는 2건을 차지했고 파라시스 등 중국 업체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산 배터리 점유율이 62%를 넘는 만큼 화재 발생도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유독 중국산 배터리는 위험하다는 식의 우려가 퍼졌습니다. 어디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중국은 나빠라는 논리 심어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통상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만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포비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화재 상황별로 보면 주차 중인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아 인천 청라 화재 같은 대규모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실명제가 도입되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정부는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 가운데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